455페이지, 445페이지. 그 제2절 이제 행정상 즉시 강제가 나옵니다. 요 보시면 요거는 뭐가 중요한가 하면 앞에서 배우셨던 행정 대집행이라든지 뭐 직접 강제 고 이해하고 즉시 강제 이해하고 이렇게 혼동 이게 좀 연결해 가지고 그 찾기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 그 개념하고 그다음에 그 이해가 중요하죠. 그래서 같이 한번 처음 나올 것만 쭉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위의 개념 봐보세요. 1번에 동그라미 1번 목전이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나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예를 들면 광견의 배회 또는 두 번째 성질상 의무를 명하고 그 이행을 기다려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때, 뭐 전염병 환자의 입원 명령. 지금은 전염병인데 좀 감염병으로 바뀌었어요. 예, 뭐 혹시 시험에서 전염병 환자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즉시 강제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이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유사제도와 구현은 앞에서 보았으니까 여러분 읽어주시고. 특히 이제 행정특위 여러분들 보시면 446쪽에 양가로 3번에 행정조사가 나와요. 우리 전통 예전에는 종전에는 그 행정조사를 갖다가 행정조사를 행정상 즉시강제의 일종으로 봤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것으로 봅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제 행정조사 같은 경우는 단순한 자료 수집이 주목적이나 행정상 즉시강제는 필요한 상태의 실현을 그 주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근거 당연히 뭐그 필요성이 있고 이때 보시면 법률 요구가 반드시 필요하죠. 부담적 행정작용, 침해적 행정작용이므로 법률 요구는 법률의 근거는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여러분들 여기 개별법에 나와 있는 거 요거 나오면 보통 직접 강제하고 혼동 많이 돼요. 근데 요거는 좀 법하고 요 내용 양가로 된 내용 정확히 알아두셔야 요거 나오면 박스로 나와요. 직접 강제가 나오든지 즉시 강제가 나오든지 이 박스가 나오면 요걸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경찰관 우리 법조 개별법에 보시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일반 법적 성격을 갖고요. 각 개별법에 마약법에 마약 환자의 뭐 강제 수용, 소방법상 화재 현장에 있는 자에 대한 원조 강제, 그 다음에 전염병 환자의 강제 격리가 있죠. 전염병인데 요것도 지금 그법 조문 이름 그 명칭이 바뀌었어요. 감염병으로 고쳐주십시오. 전염병이 아니라 감염병으로 바뀌었어요. 법 명칭이 감염병으로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거 체크해 놓으시고 그다음 전염병 환자인데 또 감염병 환자 이렇게 고쳐 놓고요. 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여기 요 개별법 이해가 있고 이어서 법적 성질 당연히 행정상 즉시 강제는 권력적 사실 행위입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종류 보세요. 대인적 강제 있죠? 경찰관 직무집행법 여기 쭉 나오고 개별법에 특히 이 개별법 이해가 중요해요. 자, 개별법에 규정된 감염병, 전염병도 있는데 감염병으로 고쳐주고요.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한 격리 수용, 강제 치료, 감염병 예방법이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 보호, 소방 활동 종사 명령, 그다음에
불법 체류 외국인이 보호 조치 있죠? 요 체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이제 447페이지에 방가루 2번에, 대물적 나오죠? 강제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뭐, 무기 흉기 등의 뭐 임시 영치. 그 다음에 개별법에, 자, 물건이, 우리 식품위생법에 보시면, 물건이 폐기 압수가 있거든요? 요거,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이 뭐 장애물 제거. 최근에 와서는 식품위생법상이 뭐 물건이 폐기 압수가 즉시 강제 예로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특히 잘 나오는 것이 최근에 와서 시험 지문으로서 여기 이제 식품위생법상 물건이 폐기 압수하고, 그 다음에 주류 담배 및 성기구 같은 청소년 유해 약물 등과 청소년 유해 약물이 수거 폐기 있죠? 이거 청소년보호법, 이거 규정이 잘 나와요. 이건 이제 즉시 강제임을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대가택적 강제는 읽어보시고요. 한 개 보세요. 자, 실체법상의 한 개가 있죠? 뭐, 여기 뭐, 장애의 현재성, 양가로 2번에 소극 목적성, 그 다음 보충성 원칙에 따른 한 개, 요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과 한 개에 대해서 중요한 것이 판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다 시험에서 이렇게 화살 있죠. 우리가 뭐 정통으로 화살 쏘는 것도 중요하지만, 쏴서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흐르는 화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기광자에서 좀 우리가 주로 시험에서 출제해 드는 것 하지만, 수업 시간에 제가 이렇게 판례 막 가끔 좀 계속 강조하는 것은, 흐르는 화살이에요. 그래서, 요거와 관계되어서, 행정상 강제 집행과 즉시 강제가 있죠. 행정상 강제 집행 수단과 수단을 통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고, 또 행정상 즉시 강제 수단을 통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행정상 즉시 강제의 즉시 강제가 우리 국민들이 권익을 침해하는 수단으로서 그 침해 정도가 더 강합니다.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비례 원칙 이 내용 적폐상에서 필요성의 원칙 있죠. 최소침해 원칙. 요것에 의해서 만약에 그 행정상 강제 집행을 통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행정상 즉시 강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상 강제 집행을 통해서 행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한다면 행정상 즉시 강제를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행정상 즉시 강제는 행정상 강제 집행에 대해서 보충적인 수단이 됩니다. 이렇게 좀 해놓으시면 돼요. 자, 화이팅 하시고요. 힘내시고. 그 다음에 448쪽에 보시면 절차법상 한계에서 행정상 즉시 강제에 대해서 우리 헌법상 또 형사소송법상 요구하고 있는 영장주의 있죠. 이 영장주의가 행정 절차인 행정상 즉시 강제에도 우리가 형사소송법,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인정되고 있는 영장주의가 적용이 있는가에 대해서 학설 대립이 있어요. 학설 대립이 있고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가 시험에서 출제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현재 학설상으로는 영장 필요설, 불효설, 절충설이 있는데, 자, 양가로 3번 판례 봐보세요. 판례. 먼저 그러면 학설에서 절충설을 볼게요. 자, 동남 3번 절충설 봐주세요. 자, 원칙적으로는 영장을 요하나 예외적으로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개념, 영장주의가 배제된다는 개념. 그러면 여러분들 절충설 같은 경우는 절충설은 영장 필요설과 영장 불효설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럼 절충설의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 뭐냐? 결론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행정상 즉시 강제에도 좀 절충설이 현재 다섯 판례입니다. 행정상 즉시 강제에도 영장주의가 필요하지만 예외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영장주의가 배제될 수 있다. 영장주의가 배제될 수 있다. 영장 불효설이죠. 결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험 주문에서는 여러분 주의하시되요.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영장주의가 배제될 수 있다고 본다. 맞는 질문이에요. 결론이 중요하니까. 그죠? 사실 이제 판례의 내용 나오죠. 관련 판례 같이 가볼게요. 한번 밑에 그 1번 보겠습니다. 행정상 즉시 강제에도 원칙적으로 사전 영장주의가 적용되나 사전 영장주의를 고소하다가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 사전 영장주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 보세요. 구구 음반 비디오물 및 개인물에 관한 법률 중 개인물에 관한 규정 부분은 사전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하여튼 뭐 우리 절충설이 현재 통설 다구설 판례인데 결론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자 우리 행정상 즉시 강제에도 영장주의가 적용이지만은 행정 목적 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장주의가 배제된다. 절충설 현재 다구설 판례면 꼭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449쪽에 권리 구제가 있습니다. 권리 구제가 있죠. 뭐 적법한 침해 당연히 뭐 손실 보상, 희생 보상 인정되고 위법한 침해인데 일단 여러분들 그 행정상 즉시 강제 앞에서 보셨던 그 행정 대집행에서 절차를 보시면 개, 통, 실비죠. 행정 대집행이행 개고 그다음에 행정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실행 행위, 비용 징수가 있어요. 있는데 행정대집행, 이 실행행위 있죠? 실행행위 법적 성질을 뭐죠? 아, 그렇죠?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권력적 사실행위다. 이 권력적 사실행위인 실행행위, 즉시강제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상 즉시강제에 착수하자마자 단기간 내에 행정상 즉시강제가 종료돼요. 끝나버려요. 예를 들면, 여기 광견이 있어요. 광견. 광견이라고 신고돼가지고, 가서 딱 신고 됐잖아요. 광견 미친 개 아닙니까? 요즘 미친 개가 많은 스타일인데 응?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요즘 미친 개들도 많아서 큰일입니다. 예, 그죠? 백신을 다 접종시켜야겠죠. 그 광견이 있는데 신고가 들어왔어요. 광견으로. 그래가지고 경찰관들이 출동해서 어느 지역에 광견이 나타나서 막 주민들 물려고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받고 나가봤더니 딱 봤더니 그 신고 전박이가 딱 나타났어요. 그런데 사실 그 미친 개 일명 미친 개 미친 개가 그 사이에 다른 데 도망가고 멀쩡한 개가 아니 무슨 우리 응? 동포가 왔나 싶어가지고 쿵쿵대니까 무슨 동포가 친구가 왔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인가 하고 1,000만 원짜리 뽀삐 멀쩡한 개가 무슨 일인가 구경하러 왔다가 그 점박이 없어지고 동종의 그 개 있죠? 멀쩡한 개가 점박이 따서 무슨 일인가 봤는데 이거 경찰관이라든지 그죠? 우리 소방관들 봤을 때는 저놈이 틀림없이 친구들 있는 관계인다라고 착각해서 총을 쐈단 말이에요. 총을 쐈어요. 총을 쏘는 게 뭐예요? 즉시강제 무기사용.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경찰관 집행법의 무기사용. 그렇잖아요. 관계는 겁나, 법정 감염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총을 탁 쐈단 말이에요. 총을 쏘는 것이 권력적 사실행위고 즉시강제예요. 자, 그 관계는 총을 맞자마자 그냥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위법한 즉시강제, 위법한 처분이죠. 맞잖아요. 자, 우리 항고수 행정수송 대상 처분성 인정돼요. 하지만 소위 이익이 있어 없어요. 소송을 통한 구제의 가능성 있어 없어. 소송을 통한 구제의 가능성 실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익을 뒤에서 이제 행정소송법에서 배울 때, 권리 구제의 가능성. 그죠? 현실적인 권리 구제 가능성을 말합니다. 이것이 없을 때는 소송을 통해서 구제해 줄수 있는 이익이 없잖아요. 이런 때는 뭐로 합니까?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요. 객값을 갖다가, 그렇죠? 1,000만 원짜리니까 객값을 청구해야지. 그 죽은 개한테 총을 쏘는 행정상, 즉시강제, 권력적 사실 행위가 위법이다. 그래서 처분을 갖다가 취소 판결을 내봤자 걔가 살아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권리구제 가능성이 없어요. 소위 이익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때는 부적법 각하 판결돼요. 소송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소위 이익이 없다, 원고적 기억이 없다, 피고적 기억이 없다 이런 거면 처분성이 없다. 소송 요건에 관계된 것은 이것도 흐른 화살이에요. 그죠? 소위 이익이 없다. 바로 부적법 각하 판결. 소송 판결로서 부적법 각하 판결을 해요. 이 소위 이익은 이왕에 나온 거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식까지 판단해요. 여기까지 하면 뭐또한 문제 맞췄네. 그죠? 가끔씩 좀잘 나옵니다. 여기 해놓고, 자 해놓고, 그래서 행정상 쟁송 봐보세요. 행정상 여기 다시 한번 449쪽에 방가루 2번에 위법한 침해 보세요. 행정상 쟁송 동그라미 1번. 행정상 즉시강제의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대상 적격이죠. 당의 행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동그라미 2번. 그러나 행정상 즉시강제는 비교적 단기간 내에 종료되어서 소위 이익이 부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청구권 등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아까 뭐 위법한 그 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죠? 위법한 건축물 갖다가 뭐 행정대집행했다, 철거했다. 이것이 위법이다. 행정대집행 자체가 위법이다. 건물 무너져 있어요. 어떻게 돼요? 전 돈으로 달라 그죠? 손해배상 아니면 원상회복청구권, 그죠? 다시 지어내라는 거죠, 새롭게. 걔는 못 들어와요. 걔는 어떻게 원상회복 안 됐잖아요, 아예. 이런 거는 객값을 불러주면 돼요, 객값. 1,000만 원 주면 됩니다. 나머지 뭐 정당방위 가능하고요. 그렇죠? 예, 정당. 여러분들 정당방위,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정당방위 가능해요. 예. 인신보호제도는 여러분들 시간 내서 봐보세요. 인신보호제도는 시험에서 거의 안 나와, 이상하게.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잘안 나와요. 하지만 인신보호제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시고요. 자, 이어서 여러분들 여기 이제 즉시강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고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시고 시험은 그 우리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아요. 깊지가 않아. 다만 행정법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행정법은 이제 그 기본 개념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조금 인내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좀 거의 강의가 좀 마무리 되거든요. 오늘 내일 끝나요. 끝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인내하면 돼요. 행정법은 무조건 강제할 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거 위주로 해서 그냥 쭉 넘기는 것이어야 돼요. 막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막 지쳐면 돼.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넘기세요. 강의 듣고 아이고 그냥 뭐 행정상 즉시강제 받네, 행정조사 일선은 무조건 알든 모르든 무조건 넘어가야 돼. 통독을 해, 통독. 제일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강의, 우리 강좌죠, 우리 오프라인도 온라인이든 그냥 틀어놓고 그냥 계속 돌려보면 돼요. 부지런하면 돼. 부지런하고 성실하면 공무원 좀 돼요. 공부의 왕도는 없어요. 물론 그 공부의 지름길은 없지만은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정법 같은 경우는 일순환만 무조건 한 바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체감 난이도가 50%씩 떨어져요. 계속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법 같은 경우는 처음만 이렇게 좀 고생하시고 개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책이 안 읽혀요.
개념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거 보면 영어 책 있잖아. 영어 보는 건 똑같아요. 영어 어휘 모르니까 영어 못 듣는 거 아니에요? 영어 어휘만 잡히면 다 끝나. 문법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 좋게 다 가능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어휘 개념이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전공 용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좀 낯설 뿐이지 한 바퀴만 돌고 지금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듣고 다시 좀 쉬었다가 바로 또 돌려야 돼. 그게 두 바퀴, 세 바퀴 돌리면 행정법이 거의 완성돼요. 시험 최소한 세 번, 네 번 보시고 또 문제지 풀고 하다 보시면 충분히 점수 효자 과목 돼요. 힘내시고 이어서 보시죠. 이제 행정추사 보셔야 돼요. 행정추사, 여러분들 행정추사는 행정추사 기본법이 별도로 있어요. 종전에 이제 그죠? 행정상 즉시강제의 일종으로 종전은 봤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설에서 뭐 제 1절 봐보세요. 행정조사의 독자성 인정 여부에서 뭐 독자성 인정설의 통설이죠. 반가로 3번. 예. 해놓으시고. 이건 뭐 이설 없어요. 지금 통설이에요. 통설. 459페이지에 두 번째 행정조사의 의의를 봐보세요. 행정조사의 의의. 자, 협의설, 광의설 있죠. 현재 광의설이 도설입니다. 볼까요? 세 번째 행정조사에 의해서 광의설 보겠습니다. 행정조사를 권력적 조사에만 국한하지 않고 비권력적 조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행정조사는 행정기관이 사인으로부터 행정상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행하는 일체의 행정작용으로 본다. 그렇죠? 자, 우리 행정조사의 종류 강제조사와 임의조사가 있습니다. 읽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개별조사와 일반적 조사가 있습니다. 자, 넘기셔서 460페이지에 제3절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제3절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보세요. 현행법상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으로 뭐가 있다고요? 행정조사 기본법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행정조사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행정조사는 행정절차법에 기본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일반법이 있어요. 예, 행정조사 기본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조사에 관한 일반법이니까 또 각 개별 법률에 행정조사가 있어요. 두 번째 보세요. 개별 법률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이 불신검문. 자, 이설 있으면 있죠. 좀 현재 우리 행정법 학회 다우설은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불신검문이죠. 뭐 범죄 혐의가 이렇게 있다고 인정되는 자 있잖아요. 응? 윤정한테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그잖아요. 신분증 좀 보세요. 이거 불신검문이거든요. 이것은 이제 종전에는 이거 갖다가 이제 행정상 즉시강제 일종으로 봤지만 지금은 우리 행정법학회 자소서는 이걸 갖다가 뭐로 봐요? 행정조사로 본다는 거예요. 불신검문 이거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소방법상의 화재조사, 국세징수법상의 질문검사권 검사권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이 있죠? 여러분들 그 제4절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 제5절 행정조사 기본법이 내용이 있는데 행정조사 기본법 요 내용도 가끔씩 처음 나와요. 근데 자주 출제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정조사 기본법 여러분들의 실무에 있어서 중요하니까 기본적인 상 다 알아둬야 돼요. 그럼 처음 나온 거 위주로 해서 쭉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그 보시면 제가 앞에서 제 3편이죠. 행정과정의 규율.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법. 이건 별도로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행정절차법. 그러니까 우리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행정법 총론과 관계돼서 9분 시험 보는데 시험에서 제일 처음에 뭐 나와요?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법이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행정대집행법은 쉬우니까 빼고 행정조사 기본법 나와요. 이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와요? 그렇죠. 행정질서벌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 질서위반행위지법, 행정심판법, 수송법 이렇게 7개는
무조건 그 정확히 법조문 숙지해 놓고 계셔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행정법이 법원 배웠잖아요. 행정법이 법원이 뭐예요? 행정법의 법원 배우셨죠? 그렇죠. 행정법의 존재 형식, 행정법의 인식인 건데 왜 중요해요? 그렇죠. 행정법이 법원이 된다. 바로 우리나라는 상문법 위주의, 우리는 상문법주의, 우리나라는 상문법주의, 실정법주의를 지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정법, 상문법이 바로 행위 기범성, 행정법의 법원은 행위 기범성과 재판 기범성을 갖는다. 행위 기범성. 우리 일반 국민과 우리 행정기관에서 행정활동할 때그 기준이 되는 법기범이죠? 재판기범은요? 재판기범은? 재판관 심판할 때그 준거법이 돼요. 근거법이 돼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실정법 회사, 우리 행정법 공부하시는 것은 실정법 해석학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실 때, 예, 다시 한번, 이제 이거. 법조문은 기본적으로 시간 있을 때마다 정리를 하시고 별도로 공부를 또 하셔야 돼요. 판례 이거하고 최신 판례 이거, 판례하고 법조문하고, 그죠?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문제풀이를 통해서도 하고 또 특강을 통해서도 더 하겠습니다. 그럼 제4절 봐보세요. 460페이지에 제4절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 나오죠. 기본 원칙인데 이거는 행정조사 기본법 제4조와 관계돼서 시험에서 두번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 조사 범위 최소화, 조사 목적의 적합성, 요것까지는 상관없죠. 자, 중복조사가 제한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공동조사하고 중복조사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중복조사는 제한 금지되지만, 공동조사는 허용되어야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중복조사의 제한입니다. 공동조사의 제한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예방 위주의 행정조사. 3번, 4번 중요해요. 예방 위주로 행정조사 해야지 처벌 중점주의 안 돼요. 처벌을 위한 행정조사는 원칙적으로, 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조사는 예방 위주로 해라죠. 예방 위주로 하고, 처벌 위주의 행정조사를 하면 안 돼요. 조사 내용 공표 금지 및 비밀 엄수. 일정한 경우를 제외한 원래 조사 목적 이외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이용 제한이 있다 해서 3, 4번이 중요해. 키포인트 해놓고. 처음에는 이렇게 짧게 나왔죠. 그런데 법조문을 그대로 실어서 3번, 4번을 혼동해서 틀리게 하는 거. 잘 나옵니다. 자, 행정조사 기본법의 내용에서 총칙, 목적, 정의. 그 다음에 나오죠. 쭉 나오고 그 다음에 461쪽에 반가로 3번에 적용 범위 제3조 있죠. 예, 이거 쭉 내용 보시고 예, 요거는 체크하셔야 돼요. 별표 두개 해놓으시고 예, 반가로 4번 행정조사 그 다음에 시험에서 적용 범위에서 같이 이건 중요하니까 봐볼게요. 양가로 1번 봐보세요. 반가로 3번에 적용 범위 제3조 나오죠. 양가로 1번에 행정조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한 바에 따른다. 양가로 2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남아 1번 보세요. 행정조사를 한다는 사실이나 조사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 통일 및 외교에 관한 사항, 동남 2번 국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중 다음 항목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여기 뭐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보도는 방위 사업에 관한 사항, 병역법, 향토 예비군 설치법, 민방위 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따른 징집, 소집, 동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요거 유형번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좀 체크해 놓으십시오. 동그라미 2번의 유형번.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예. 법률 제4조 3항의 정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조세, 형사, 횡령 및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7번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있죠. 예. 그다음에 양가로 3번이 또 요거 좀 처음 질문 잘 나오고 있습니다. 두번 지금 출제가 되었습니다. 양가로 3번에 위 양가로 2번에도 불구하고 자, 믿고 싶죠? 제4조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 제5조 행정조사의 근거, 제28조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는 양가로 2의 각호 사항에 대해서 적용한다. 그러니까 행정조사 기본법이 적용 제외 대상 사항이라 하더라도 행정조사 기본법이 적용 제외 대상으로서 제3조 제2항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여기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 제4조, 행정조사의 근거 제5조,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 이세 가지는 적용 제외 대상 사항에도 적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두 번인가 좀 나왔습니다.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행정조사의 기본 원칙, 조사 범위 최소화, 조사 목적 쭉 나오죠. 여기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목차를 갖다가 줄여서 이렇게 냈거든요. 이렇게 압축해서. 지금은 법조문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그 법조문 그대로 이렇게 알아두시고. 세 번째 봐보세요. 중복조사에 제한해서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공동조사를 하라고 하죠. 허용되죠? 하지만 중복조사는 안 돼요. 제한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죠? 봐보세요. 462페이지에 네 번째만 보겠습니다. 예방 위주의 행정조사입니까? 처벌 위주의 행정조사입니까? 예방 위주의 행정조사죠? 보시면 행정조사는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되었죠? 예,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 방금 5번, 행정조사의 근거. 요잘 나와요. 자, 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죠? 예. 요 주요입니다. 주요시합니다. 우리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는, 법률이 근거 없이도 가능해요. 그죠? 법령 등이 근거 없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행정조사는 원칙적으로 법률 여부가 있어야죠.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 같은 경우는 뭐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법령이 근거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조사 계획이 있음이 조사 대상에 선정해서 방가로 1번 받으시고 방가로 2번 봐보세요. 조사의 주기. 행정조사는 법령 등 또는 행정조사 운영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 조사를 할수 있다. 그렇죠? 정기조사 원칙이고 수시 조사는 예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사 방법 보세요. 요 가끔씩 이런 거 나와요. 큰 목차에 나와요. 출석 진술 요구 조사 방법. 출석하라. 출석해서 진술하라 이거죠.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뭐 나와요? 보고 요구와 보고해라. 또 자료 제출의 요구 제10조. 넘겨보세요. 방가로 3번에 현장조사도 인정돼요. 현장조사에서는 처음 나오는 것이 양가로 2번이 중요해요. 봐보세요. 양가로 2번.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수 없다. 원칙적으로 어떤 얘기예요? 자, 현장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현장 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절대 할수 없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장 조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원칙적으로 할수 없죠.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로 조사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라든지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이 업무 시간에 행정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가 뜬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행정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목적이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증거 인멸로 인하여 조사 대상자의 법령 등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죠. 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봐보세요. 현장 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 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요거 좀 나오고 뭐 해서 뭐 현장 조사 원조로 해가 진 뒤나 해 뜨기 전에는 안 되죠.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있다 꼭 아시고 시료 채취 인정되고요. 아, 방가로 5번 자료동의 영치 인정되고 방가로 6번 공동조사 허용되죠? 예, 공동조사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466쪽에 방가로 7번에 중복조사의 제한이 있죠? 중복조사의 제한이 있습니다. 전되죠? 공동조사 허용, 중복조사 제한. 아, 그 다음에 네 번째, 행정조사의 실시 나오죠? 그래서 방가로 2번에 조사의 사전 통지. 행정조사 기본법 밑자예요. 행정조사 기본법 7자네. 그죠? 조사의 사전 통지 7일 전. 그러니까 양가로 1번의 세 번째 줄.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며칠 전까지? 7일 전까지. 그다음에 조사의 연기 신청 방가 3번 있고 쭉 나오죠. 그다음에 제3자에 대한 보증조사, 뭐 자발적인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 쭉 봐보시고, 그다음에 뭐 468쪽에 뭐 방가로 6번 의견 제출, 7번 방가로 7번 조사원 교체 신청, 이것도 이제 인정돼요. 이것도 처음에 좀 나왔습니다. 양가로 1번 됐죠? 조사 대상자는 조사원에게, 자, 468페이지 방가로 7번 조사원 교체 신청, 양가로 1번. 조사 대상자는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조사원이 교체를 신청할 수 있다. 봐두시고. 아, 방가로 8번 조사권 행사의 제한 봐보세요.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5번, 뭐, 자율관리체제의 구축금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 470페이지에 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 여섯 번째 나오죠. 그 다음에 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 한번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정조사의 한계에서, 실체법적 한계 있고, 자, 471쪽에 방가로 3번 봐보세요. 나머지는 읽어주시면 됩니다. 실력 행사의 가부 보시면, 자, 부정설이 다우설입니다. 행정조사를 거부했다고 해서, 우리 뭐, 강제적으로 배제하고 행정조사를 할수 있는가? 부정하는 것이 다우설이에요. 이거 좀 체크하시고요. 절차법적 한계, 영장적 한계, 행정상 적시강제와 마찬가지로, 절중설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472쪽에 양가로 3번 판례도 통설과 마찬가지로 절충설 입장이다. 그죠?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아까 앞에서 행정사 적시관제 보셨죠? 원칙적으로 행정 어 원칙적으로 쪽으로 행정조사에도 영장주의가 필요하지만 예외적으로 행정 목적이 달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영장주의가 배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증표의 제시 받으시고 그 다음에 제7절의 위법조사의 효과인데 이것이 최근에 한번 처음 나왔어요. 뭐 거의 행정조사가 많이 안 나오는데
법조문과 관련돼서 나오다가 요거 위법조사의 효과, 즉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 효력인데, 아 요거는 이제 절충설 학설 내용 나왔어요. 판례 없어요 아직. 판례는 없고 지금 473페이지에 2번에 학설 나오죠. 절충설 봐볼까요? 행정조사는 원칙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해서 독립적인 것이므로 행정조사의 위법은 행정행위 위법과는 구별되는 것이나 양자는 하나의 과정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행정조사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기한 행정행위도 위법하게 된다는 견해, 이것이 다우선입니다. 아, 그 다음에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에서, 뭐, 마찬가지로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다시 한번, 예, 보시죠. 저 보시고, 이건 읽어주시고요. 이번 시간에 이걸 정리하고, 여러분들 10분 쉬셨다가, 행정벌 들어가겠습니다.